용표. 네. 월급이 끊는 거 봤어? 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이잖아. 무슨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오늘 왜 좋은 날이야? 월급. 왜 이렇게 난 이날만 되면 이렇게 힘이 없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용표 3개월의 수습이 이제 딱 지나가지고 정직원이 된. 그래서 오늘 축하를 해야 됩니다. 아. 직원. 정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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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오늘 회식 같은 걸 좀 해야 되나? 원래 요즘 회사들도 저녁 회식 굳이 안 하잖아. 네. 오 맞아요. 점심 겸 이렇게 해서 회식 하잖아. 정직원이 된 기념으로. 네. 한턱 사. 예? 정직원이 됐으면 원래 한턱 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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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는 또 이제 워라벨 또 이제 구글 느낌처럼 이렇게 가는 건 회사니까 비싼 거 먹지 말고 네. 그냥 기분만 내보자고. 그래 그럼 오늘은 영표가 한번 좋아. 네. 정직원인데. 그러면 지금 4시 2분이니까 4시 15분까지 우리 저기 본관 주차장에서 봅시다. 아니 아니야 지금 바로 가자. 아니 저 좀 돌려놓긴 해야 돼. 아니 아니 바로 가자. 아니 감독 모드로 돌려놔야 돼. 바로 가자. 너네 이렇게 나갈 거야? 어디 보자. 나 다 입었어. 너는? 저 다 입었어. 가자. 가자. 이제 그러면 정영표라고 불러야 되나? 정직원이니까. 오, 네. 일단 뭐 다 골라보시죠. 영표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난 항상 먹는 거. 아, 네. 냉삼 시킨대. 네. 맨날 냉삼 먹죠. 아니야. 냉삼 어떠세요? 아니야, 나 냉삼 안 먹어. 예? 나 살치살. 네? 살치요? 살치살. 오. 그럼 너네 냉삼? 사장님 여기 살치살 일단 세 개 주세요. 먹어. 일단 먹고 난 뒤에. 정직원인데 이제 앞으로 너 그리고 우리 평생 직장이다 알지? 네. 사장님 여기 소주잔도 세 개만 주세요. 네. 홍 씨 원래 냉삼 좋아하잖아요. 어제 먹었어? 살치살. 왜 소 안 좋아해? 소가 다 일꾼인데. 근데 너 저번 회식 때 소고기 잘 먹었잖아. 아니 너무 많이 나오면 내가 조금 해줄게. 에이 동표 뭘로 보고. 와 오늘은 너네 움직이지 마. 고기만 네. 구워. 아 이제 먹었다. 고기를 배불러야 되는데. 나 지금 어탕고지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네. 밥 안 먹고 고기만 먹어. 우와. 우린 가짜가 없어요. 다 진짜지. 아 다른 거 많이 먹구나. 고기 많이 먹어. 원래 밥 넣거든 많이 써야 돼. 그래야 또 들어와. 자 여기 살치살 2인분만 넣으세요. 이런 날 많이 먹어. 서비스. 서비스요? 네. 안 돼. 서비스 안 돼. 이거 다 달아주세요. 아니 오늘 여기 정직원 돼가지고 오늘 여기 사는 거니까 이거 뭐예요? 갈비살. 갈비살 달아주세요. 우와. 달아주시면 돼. 아니 서비스를 주셔도 돼. 원래 이런 날은 서비스. 오. 그리고 소고기 좋은 게 뭐야? 나오면 싸가도 돼. 가져가셔야지. 네. 가져가서 먹어. 아람이 너는 몇 명 산다고 했지? 오 갈비살. 오늘 기분 좋은 날 그런가? 배가 빨리 안 차. 자 됐다 됐다 먹자. 근데 나는 배불러서 못 먹어. 에? 너네 더 먹고 와 편하게. 난 여기 그냥 소화를 시켰다가 들어갈 거야. 아우 아우 진짜 나요? 진짜. 그냥 냉표야 더 먹었다. 밥이요? 응. 이거 해서 못해서 하는 거야. 응? 먹고 와. 네. 와 씨. 와 씨. 역시. 야야야야 여러분들 역시 손님이 시키는 이유가 있었네. 역시 차오씨 얼마 있어? 뭐야? 영표에게 세상은 고수에게는 놀이터이고 하수에게는 지옥 같다는 말이 있더라. 나의 시선으로는 그대는 고수임이 틀림없다. 우리 회사가 너가 오고 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내실이 튼튼해지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정직원이 된 것은 진심으로 축하하고 언젠가는 이 편지를 쓰게 될 날이 있을까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내가 얘기했지? 너는 고수라고. 하지만 나는 초고수이다. 이게 바로 반전이다. 감동은 없다. 험난한 세상에서 더 강해지길 바라며 이창호 축구왕.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공수 다시 열어봐봐. 공수 안에 이거 말고 있겠지? 영수 잠깐만, 카드 놓고 봐.
아유. 영표. 영표. 아니야? 제1회 주식회사 짱오 워크샵에 오신 우리 임직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제가 이런 워크숍을 처음 와봤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서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